인천시가 추진하는 국제기구 유치가 자치특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유치와 관련해선 규정을 무시한 유치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민선 6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인천시정에 대한 의회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국제기구 유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유치를 신청하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신문에 기사 난 거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또 해당 상임위원장인 저조차도 저 일간지 신문 기사 난 걸 보고 알았어요.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OCA 유치와 관련해서 아직 시에 그 사전에 유치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CA를 유치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내부 갈등이 많은 기관인데다 사무실 비용과 50여 명의 체류비 등 10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연간 4억 원가량의 지원금까지 인천시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신청서 냈잖아요. 네. 정부하고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5년간 연간 40만 불, 약 4억 원인데 우리 시장님이 보증해 준 거는 공간 사용 10년 이상을 보증합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간이니 뭐 이런 거 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좀 답답한 입장이고 저도 상당히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기 망신당하는 겁니다, 시장님. 네. 현재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모두 13개. 이 중 일부는 인천시 세금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공원이나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퍼주기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